기름값이 덜 들고 또 힘이 좋다는 이유로 한동안 디젤 차가 시장에서 인기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하이브리드 차한테도 그 판매량이 밀리면서 값을 20%나 낮춘 디젤 차까지 나왔습니다. 조윤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. 수입차인 아우디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 중 하나인 A6입니다. 올 초 차량 등록을 거쳐 7천만 원 넘게 팔리던 제품인데 며칠 전부터 20% 할인된 5천만 원대의 시장에 풀렸습니다. 1년 전 배출가스 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중고 아닌 중고차가 된 영향이 크지만 디젤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한몫했습니다. 무주행 차들이 지금 뭐 5천 초반대, 5천 중반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아예 새 차가 이거를 팔려면은 가격을 그래도 조금은 저렴하게 해놔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. 디젤차의 인기가 꺾인 건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.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판매된 디젤차는 모두 2만 307대로 사상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보다 적었습니다. 하이브리드는 기름이 적게 들어서 디젤 못지않게 부담이 적고 친환경차로 분류돼서 구매 때 세금이 싸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. 디젤도 이제 같이 알아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지금과 같이 어떤 요소수 부족 사태 때 이제 또 이제 더 이제 전전긍긍 할까봐 이제 그런 게 이제 제일 꺼려지는 부분이. 여기에 승용부터 SUV까지 다양한 모델이 등장하면서 전 같으면 디젤을 선택했을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로 넘어갔다는 분석입니다. 좀 창문 열었을 때 좀 많이 시끄러운 소리, 엔진 소리가 난다는. 멀리서 그 친구가 차를 몰고 오면은 그 친구 차가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정도. 다만 2023년부터는 친환경차에서 제외되면서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란 점은 소비자 선택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SBS 조윤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